오늘부터 1일? 야,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. 사람들 보잖아. 뭐 어때? 사귀는 사이인데. 어? 심장 소리 들려. 어떤데? 완전 빨라. 내가 원래 심장이 좀 빨리 뛰어. 원래 키가 크면 심장이 더 빨리 뛰나? 어, 이게 피를 멀리까지 내보내려고 좀 빨리 뛴대. 그래? 처음 듣는 소린데. 암튼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너 손 되게 작다. 너가 쓸데없이 큰 거거든. 아니거든. 맞거든. 치. 내 동생보다 작은 거 같은데? 동생이 몇 살인데? 중1. 14살? 응. 에이, 아무리 그래도 중1보다 작겠냐? 아니야, 키도 너보다 커. 키가 몇인데? 167. 아, 너네 집안이 막 다 키가 큰가 보구나. 아닌데? 나랑 동생만 큰데? 하긴 우리 집도 부모님은 두 분 다 크신데 나만이. 자. 뭐 하는 거야? 침대 눕혀주려고. 야, 부끄럽잖아. 뭐 어때? 우리 둘밖에 없는데. 그래도. 이렇게 보니 멋있네. 이제 내가 싫어? 응. 왜? 내가 작아서 싫어? 아니. 그럼? 표현을 안 하는 게 싫어. 어? 너 스스로 솔직하지 못한 게 답답해서 못 만나겠어. 내가 앞으로 표현 많이 할게. 늦었어. 난 이제 널 좋아하지 않아. 민규야! 앞으로 표현 많이 할게. 오늘은 민기 생일이자 첫 데이트. 근데 이건 좀 아닌가. 아, 작년에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닌 거야. 이건 너무 어른스러운가. 아, 이건 좀. 역시 첫 번째가 제일 낫네. 민기야, 오늘 너 생일 맞지? 응. 어? 다솜인가? 야, 다솜아! 웬일이야? 바빠서 시간 없다던 놈이?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네 동생이야? 귀엽다. 야, 네 여친이야. 아, 죄송합니다. 이쁘다. 키도 나보다 크네. 언제부터 사귄 거야? 한 일주일 됐나? 일주일이나?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? 내가 왜 너한테 말해? 물어보지도 않았는데. 그럼 갑자기 너 여친 생겼어? 하고 물어보냐? 그런가? 야, 섭섭하다 진짜.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데이트 중 아니야? 맞긴 한데 소개시켜줄 겸 같이 가자. 그래도 괜찮아... 요? 네,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너 그때 그 에어팟이야? 어, 완전 잘 쓰고 있지. 그 에어팟? 아니, 예전에 우리 대학 축제 가서 커플 게임에서 1등해서 받았어. 커플 게임? 둘이 사귀었었어? 그게 아니라 그 1등 상품이 에어팟이었거든. 그래서 커플인 척 하고 나갔어.
어차피 우리 뭐 공식 커플이었고. 야, 그렇게 말하면 슬이가 오해하잖아. 아니, 틀린 말은 아니잖아. 그게 우리가 1년에 300일은 붙어 있었으니까 처음엔 애들이 너네 그냥 사겨 이러다가 사귄 걸로 뭐 칠게 이런 식으로 취급당했고. 아니 근데 우리 뭐 절대 사귀거나 뭐 여자 남자로 보이는 거 그 절대 아니야. 너도 애 키랑 얼굴 보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. 야, 완전 허당이야. 슬이 오해하잖아. 틀린 말은 아니잖아. 둘이 되게 친한가 보다. 옷도 둘 다 핑크네. 우리 중1 때부터 친해서 거의 뭐 불알? 그냥 절친 정도. 야, 말 좀 가려해라, 어? 야, 너야말로 잔소리 좀 그만해. 내가 뭘? 아, 맨날 잔소리 하잖아. 아, 네가 자꾸 하게 만드니까 그렇지. 나라고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? 어? 학교에서 봐. 보긴 뭘 봐. 이제 아는 척 하지 마. 너 절교야. 왜? 여친 있는 놈이 무슨 여사친이냐? 아이, 괜찮아. 슬, 안 돼? 아, 괜찮은데. 봐, 딱 봐도 싫어하잖아. 아니, 괜찮다니까? 아휴, 넌 진짜... 나 간다. 이쁘네. 누가? 다솜이. 쟤는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을 왜 지금 입고 와서. 일부러 색 맞춘 건데. 제가? 마음 있던 거 아니야? 야, 와, 절대 아니야. 내가 대윤이랑 상현이랑 사귀어도 쟤랑은 절대 안 사귀어. 진짜? 응. 질투해? 응, 엄청. 안 하거든. 아니, 맞네. 우리 슬이 차도년 줄 알았는데 완전 친드레구나? 너 싫어. 말 걸지 마. 에이, 야, 다솜이는 진짜 친구지. 그런 분위기조차 없었다니까? 야, 슬. 아, 야. 말 걸지 말라니까. 너 진짜 화났어? 응. 야, 내가 앞으로 아는 여사친 다 안 만나고 뭐 연락도 다 끊고. 다. 이게 뭐야? 생일 선물. 어? 왜? 아, 나도 인형 준비했거든. 첫 데이트 선물. 어? 같은 인형이네? 그러게. 진짜 웃겨. 나 너 진짜 좋아해. 나도.